국민체조.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국민체조 시작 뭐 하나 그럼 했던 거.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 라디오 체조 오쿠다 히데오의 작품이고요. 이영미 씨가 옮겼고 은행나무에서 2023년 11월 28일 얼마 안 됐죠. 12월 1월 한 두 달 반 석 달 된 책입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나오키상 수상 290만부 판매 공중군의 시리즈 17년 만에 부활 초긴장사회의 절대인재 닥터 이라부의 맞말 대잔치 이기호 작가 전홍진 교수 강력 추천 이기호 작가하고 전홍진 교수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표지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왜 사게 됐냐면 여기 적혀 있죠. 공중군의 시리즈의 17년 만에 귀환이라고 하는 이 문구 이게 제가 이 책을 구입하게 만든 결정적인 한방이었습니다. 찾아보니까 21년 12월 달에 공중근해를 읽고 리뷰 영상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책을 선택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 TV 프로그램 중에 옥탑방의 문제아들 거기에 차태현 씨가 출연했을 때 차태현 씨하고 정영도 씨가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책이 되게 많은 위로가 됐었다라는 말을 했었고 뭐 그 정영도 씨는 울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책이길래? 라고 해서 궁금해서 공중근해를 읽었었고요. 이 책, 라디오 체조는,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읽고 난 다음에. 사실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런데, 수요일날 읽기 시작해서, 잠깐 읽다가 보니까, 목요일날 오후에 끝났으니까, 예, 하루 정도 만에 읽은 책인데, 이 책은 공중근의 후속편이라고 하는 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공중근의 나머지 절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10편으로 만들어져야 될 책이 5편으로 나뉜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17년 만에 돌아왔다라고 말하기 무색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거죠. 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면 작가도 책을 쓰면서 많은 경험을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똑같은 방식으로 전개가 돼요. 그리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소설가의 이야기 구성이나 전개관에서 뭐 맞다 틀리다고 말할 순 없지만 아쉬움은 좀 남더라고요. 17년 만에 나왔는데 아무런 성장 없이 그때 그 이야기 방식 그대로 한다라고 하는 게 좀 아쉽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고 책 표지에도 나왔고 제가 선택을 하게 만든 것도 17년 만에 발표한 제품인데 등장인물이 전혀 나이를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어제까지 질려봤던 사람 오늘 질려보는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다가 이야기를 전개를 해서 17년이면 적어도 나이를 좀 먹은 모습으로 다 그려줘야 되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이 책의 이제 첫 이야기가 그 해설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 방송으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시청률에 목매고 막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그 틱증후군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병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이라부라고 하는 의사를 방송에 출연시키고 그러면서 이라부라고 하는 의사하고 맞부딪히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증상이 사라지는 이런 모습으로다가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은 17년 전과 그대로인데 이야기는 최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공중근해를 읽지 않은 사람이라면 저 같은 아쉬움을 느끼진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공중근해를 읽었던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이제 그 이라부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치료하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역시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17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그런 점들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자면 뭐 그럴 수 있겠네라고 하겠지만 공중근해를 읽을 땐 그랬거든요. 야 기발하다. 정신과 의사가 이런 식으로 다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상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똑같다 보니까 라디오 체도를 읽으면서는 좀 싱겁다 라는 생각을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맛있는 음식도 자꾸 먹으면 식상한 것처럼 라디오 체조도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좀 상상을 좀 해봤어요. 내가 만일에 이 책의 작가 오쿠다 히데오라면
그래서 라디오 체조를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고, 아마도 작가는 공중군의 그 이라브라고 하는 의사가 나이를 먹고 이래서 부대가 변하고 장차 변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기에는 좀 아쉽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랬었어요. 딱이 책을 표지를 넘기기 전에 생각했던 게, 17년이면 뭐 나이를 좀 먹었으니까 진급도 많이 했을 것이고 중년을 넘어선 나이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이 이라부는 원래 그 병원의 운영자의 가족으로 나오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병원 운영진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상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지라고 생각하고 책을 펼쳤는데 그러지 않아서 아쉬웠던 거였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했어도 재밌었을 것 같죠. 뭐 정신과 의사였던 이라부가 병원 간부가 되어 있고 여전히 엽기적인 정신과 상담에 더 흥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라부가 17년 전에 사용하던 정신과 진료실에는 젊은 의사가 있지만 툭 하면 내려와서 참견하고, 그런 그 때문에 의사도 스트레스 받고, 이런 식의 설정도 재밌지 않았을까? 또는 뭐 병원 운영과는 상관없이 남모르게 어디 한 군데 조그맣게 허름하게 개인 병원을 차려서 몰래 경험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도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소설이니까 독자들의 흥미를 끌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제 이런 변주가 가능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좀 아쉬움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변주를 한다고 한들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중군에서는 이라브라고 하는 그런 퉁퉁하고 엽기적인 의사, 그리고 섹시하고 터프하고 좀 약간 이런 그 간호사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변주를 시키더라도 많이 느낌 차이가 날것 같아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쉽지만, 뭐그 나름대로 예전 공중근에 읽었을 때의 느낌을 새로 느껴볼 수 있다라는 정도로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놓고 보자면 공중근에 비해서 별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이 책은 뭐 별로 읽을 만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공중근에를 읽었던 독자라면 공중근의 약간 새로운 버전을 만난다는 기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공중근에를 읽지 않았다면 라디오 체조를 읽으면서 제가 공중근에를 읽으면서 느꼈던 그런 웃음, 그리고 소소한 위로, 이런 거를 라디오 체조에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책, 라디오 체조, 그리고 앞선 책, 공중근에에서 이라브라고 하는 의사를 통해서 작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생각해보면 뭐 단순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살지 말자. 그냥 조금 헐렁하게, 가끔은 어릴 적처럼 탱때도 좀 부리기도 하고, 천천히 살자. 그래도 세상은 아무런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아. 어깨를 좀더 가볍게. 아마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책 제목, 라디오 체조. 이거는, 이책두 번째 에피소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뭐냐면 타인의 규칙 위반에 대해서 되게 분노하는, 되게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냥 소시민이 그로 인해서 분노를 억누르고 사회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분노를 표출하지 못해서 막 힘들어하면서 과호흡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그렇게 좀 불온한 현장에서 라디오 체조를 하면서 병을 치료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라디오 체조가 뭔지 몰라서 이야기를 읽으면서 보니까 그 우리 왜 어릴 적에, 요즘에도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어릴 적에 많이 했었거든요. 국민체조.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국민체조 시작 뭐 하나 그럼 했던 거. 그런 거였나 봐요. 일본에서는 그 어떤 이제 라디오에서 아마 그 노래가 나오면서 사람 따라하고 이제 이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런 라디오 체조를 하면서 이렇게 불의한 현장에서 라디오 체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냥 어이없어서 그냥 가버리고 만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 스스로 병을 치료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도 뭐 재밌게 잘 지은 것 같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 책을 썼다고 한다면 제목이 국민체조가 됐었겠네요. 자, 이렇게 오쿠다 히데오가 쓴 공중군의 17년 만에 귀환작 라디오 체조를 소개하는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샘이었습니다.